안녕하세요. 건강의 벗 닥터 유입니다. 이 뱃살 도대체 뭐예요?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살이 찌는 거예요 도대체?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고요? 나름 물만 먹어도 살이 쪄 하는데 에헤, 물은 칼로리가 없어요. 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자꾸 찌는 분들이 있어요. 바로 노화래요. 실제로 40대와 50대가 되면 20대만큼 칼로리를 연소시키지 못해요. 성장 호르몬, 그리고 성 호르몬 분비가 그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. 40대, 50대, 60대 건강하게 노화되기 위해서는 조금씩 먹는 양을 줄이는 습관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줄어서 소화의 문제, 예전에는 그렇게 잘 먹었는데 그렇게 땡기지도 않고 먹어도 더부룩하니 잘 못 먹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변 습관의 문제도 중요한데요. 변을 규칙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거, 잘 먹지 못하니까 먹는 양이 적으니까 대변량도 적어지고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장내 세균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살이 찐답니다. 이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있다고 비만이 생기겠어? 장내 세균총, 섬유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똥배,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.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유산균 제제를 드시는 것도 소화 문제 해결을 통한 비만, 살찌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울증, 마음의 감기와도 같은 질환입니다. 우리 몸에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오는 우울증,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.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,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해서 폭식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오히려 안 먹는 습관 등으로 해서 체중이 너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우울감과 우울증은 별개이지만 우울감 또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보세요.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. 특정 영양소 부족, 비타민 D가 부족해지거나 마그네슘, 철분 등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계가 손상되고 또 신진대사, 메타볼리즘, 대사의 방식이 바뀌면서 살이 찔 수가 있어요.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지방, 뱃살, 딱딱한 것들이 비타민 D의 결핍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근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골고루 잘 먹는 습관,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본인에게 맞는 멀티비타민, 종합 영양소를 보충함으로써 이런 체지방을 줄이고 비만에서부터, 즉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누가 살찌고 싶겠어요.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드는 뱃살, 우리가 잘 먹고 잘 태워서 건강한 몸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한 벗 유병욱이었습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